3월 중순에 알비인의 223번 도로 옆으로 핀 각양각색의 꽃을 보면서 풍성한 야생화 시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들어서면서 너무 일찍 꽃들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특히 앤틀롭밸리 야생화 보호구역은 지난 며칠간의 뜨거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의 꽃들이 져버렸습니다. 오늘은 LA 카운티의 최대 목초지로 알려진 태헌 렌치 야생화 투어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리 예약된 소수만 참석하기에 일반적인 투어는 아닙니다. 수년 전에 이미 이곳 투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저희는 약간 기대를 하면서 이곳을 향했습니다. LA에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운전 거리인데 모임 장소로 들어서는 길목 곳곳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렌치 안에는 갈색 산등성이만 보여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렌치에 도착하니 미리 와서 이름을 점검하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모인 인원은 모두 약 15명 정도입니다. 렌치에서는 ID 검사는 하지 않지만 인원 체크업을 하고 여러 장의 서류에 사인을 받아서 책임관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게이트 안으로 자동차를 이동한 후 일행은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를 따라 비포장 도로를 올라갑니다. 예전에 꽃이 만발하였던 때와는 많은 비교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야생화들이 군데군데 피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수십 종의 야생화들 이름이 담긴 차트가 있어 이를 보면서 이름을 확인하면 꽃 구경이 한결 더 재미납니다. 렌치에서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프라이빗 투어도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모두 걸어서 가는 투어입니다. 기대 이하의 빈약한 꽃동산에 좀 아쉬웠는지 안내원이 산 꼭대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산등성이로는 귀한 괴석들이 서 있고 그 둘레로 분홍빛의 파피와 노란색의 골드필즈들이 어우러져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큰 잎사귀의 노란 꽃들로 물든 산등성이로 올라가니 건너편으로 오렌지색의 파피꽃이 가득한 산등성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산 꼭대기에서 가슴이 탁 트이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시원한 봄바람을 쐬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2시간 반의 짧은 야생화 투어를 마치고 인근의 과수원을 지나는데 노란 꽃들이 바닥에 피어올라 이곳에 조심스럽게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했습니다. 바닥을 융단처럼 수놓은 노란 야생화들을 보며 준비해온 김밥으로 점심을 하니 완전히 소풍을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야생화들이 일찍 사그러져서 조금 실망은 되었지만 자연에 나오면 항상 아름답고 추억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하루 여행으로 적합한 태헌 렌치 야생화 투어는 매년 봄마다 실시되는데 태헌conservancy.org에서 예약 가능하며 프라이빗 투어도 가능합니다.